자, 지금 로켓이 성공적으로 지금 발사된 게 180회였었어요. 그중에 미국이 76회. 미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는 전부 다 국가 차원에서 쏘아올린 성공이었는데 미국은 저 중에 69회가 스페이스 X가 한 거예요. 2002년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만들었을 때 앨런 머스크는 로켓의 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업이라는 사람은 기업의 미래를 봅니다. 우주가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아신 것 처럼 페이팔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스페이스X를 만들었어요. 우주의 가구회사 사장이 팀들을 보낸다? MDRS를 보내서 미래를 보게 한다? 라는 상상력? 추진력 하나만으로도 이케아 CEO 정말 저는 리스펙트하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CEO와 경영진들이 바라보는 어떤 오늘 현재의 비즈니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를 지정하면서 X는 무엇일까? 쇼텀 베이스에, 미드텀 베이스에, 롱텀 베이스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 비전은 그래서 저는 이케아 사례를 꼭 말씀을 드려요. 이들은 이미 그럼 그 다음 걸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미 발표 안 하죠. 자연히 하고 있죠. 지금 저희는 우주에 가는 로켓을 개발을 더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스페이스X의 경쟁력이 없어요. 이미 늦었고요. 스페이스X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가면 거기서 발생될 인간이 거주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전 기업인들이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얘기하면 그럼 작은 거든 큰 거든 여러분들 아이디어 만들고 미래를 보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작업이 실현을 하든 하든 떠나가지고 실은 하나하나 엑스큐션의 행보를 나가는 거라고 저는 강조드리면서 이케아 사례를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 1162 업체가 지금 피땀 흘리면서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바라본 인공지능과 미래기술 이 강연은 제가 올해 13년째 하고 있는 강연입니다. 근데 이 강연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이었습니다.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This is the moment when Virgin Galactic's rocket-powered plane released from the mothership in the latest leap for humankind. Ignition, good control. Rather than a vertical launch, a twin fuselage jet lifted the Unity space plane from the New Mexico runway and carried it to an altitude over 45,000 feet before releasing it to fly on its own. A built-in motor then propelled the ship to an altitude higher than 50 miles from Earth. Our mission specialists have been cleared to unstrap and enjoy the zero-G experience. Along with the two pilots and an astronaut trainer were the paying customers, three Italian researchers who spoke after the flight. 자, 네 명의 우주 관광객이 지상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가서 지금 우주 여행하는 영상 보여드렸는데 지난 8월 11일 날 버진 갤럭틱이 첫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5만 불입니다. 지금 티켓 한 장이. 자, 지상에서 100km까지가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르만 라인을 넘어가면 완전히 무중력 상태예요. 그래서 카르만 라인까지 가서 거기서 90분 야영하고 내려왔어요. 에게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게 지난 19년의 개발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 45만 불에 90분이지만 다녀온 4명이 하는 얘기가 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본 여행 중에 가장 최고의 승관이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우주 관광은 이 3명의 기업인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아시죠?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2000년에 만든 우주 개발 회사 이름이 블루 오리진, 2002년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 2004년 버진 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우주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번에 처음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가속의 가속화가 대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주 관광은 어쩌면 이제 5년, 10년 뒤에는 우주 관광은 이제 보편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루나 25 로켓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하고 이제 달 궤도를 공조를 하다가 달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우주선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도 지금 달에 가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그 달을 공조하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오고 보내면서 지금 이제 착륙해서 달에서의 탐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지난 8월 20날 있었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3일 8월 23일입니다. 지금부터 2주 전입니다. 자, 인디아가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라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인도가
네 번째로 달에 착륙을 성공을 했고요. 특히 달 남극에 세계 최초로 랜딩을 성공한 나라입니다. 챈드리안 4호가 지난 8월 23일입니다. 자, 달에 남극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남극이 얼음이 있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챈드리안 4호가 2주간 물, 얼음, 헬륨을 탐사하고 돌아올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본 기사가 뭐냐면 뉴욕타임즈에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저 달 착륙 우주선이 40cm 점프를 하는데 성공했대요. 그 40cm 점프 성공을 뭘 하냐면, 얘가 이제 다시 멍 도약해서 지금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의 결과라는 게 지금 나와서 제가 강연 바로 전에 핸드폰으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달에 세 번째로 간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2020년 12월 1일 날 중국의 창호 5호가 달에 착륙을 해서 2주 동안 작업을 하고 달의 암석을 채취해서 가지고 지구에 돌아왔어요. 중국은, 여러분, 중국의 우주굴기는 지금 상상 이상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중국의 창호가 달에 착륙을 했고, 2023년에 바로 2주 전에 이제 인도가 착륙을 했는데 아직 미국이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에서 나오는데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 날 Popular Science라는 매거진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달에 얼음 캐러 가자 강대국들의 우주 경쟁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달에 가려고 합니다. 일단 달에 가기 위해서 물이 있나 체크하고, 물이 있어야지 물로 산소를 만들어서 우주에서 체류할 공기를 만들잖아요. 그 암석을 1m by 1m 그걸 갖고 오면 투자비의 10배, 100배를 지금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에 가서 그 암석이나 운석을 갖고 오는 것도 실은 굉장한 우주 탐사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2년 네이처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2022년에 지금 로켓이 성공적으로 지금 발사된 게 180회였었어요. 그중에 미국이 76회, 중국이 62회. 여기서 보셔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뉴질랜드, 유럽, 어더예요. 자,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는 전부 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과 인원으로 연구개발되어져서 쏘아올린 성공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저 중에 69회가 스페이스 X가 한 거예요. 2002년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만들었을 때 앨런 머스크는 로켓의 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업이란 사람은 기업의 미래를 봅니다. 우주가 우리의 미래일 수 있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페이팔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스페이스X를 만들었어요. 자, 9월 13일 날 그 자서전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 아이작슨이 앨런 머스크 자서전이 나와요. 저는 두 달 전에 전 세계 32개국에서 각 나라 언어로 동시 출판되는지 몰라가지고 미국에다가 원서를 제가 주문을 미리 아마존에 다 돈을 내놨는데 32개국 동시 언어로 출간되니까,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이자 혁신가 중에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고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리고요. 그 스티브 잡스 자서전 쓴 사람도 아이작슨인데, 여러분 꼭 앨런 머스크 책 하나 사서 보시면서 그 사람이 도전하고 해나간 작업들이 오늘 현재 시장에 서 있는 미술을 만들어서 그가 레벤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미래였었습니다. 한번 꼭 생각하시고 시간 되시면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여기 나왔는데 70번째 로켓 발사 성공이 어저께 있었어요. 우리 기사가 지금 또 나온 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봤었습니다. 자, 지금 달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달로 가는 프로젝트 이름이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11월 그 나사가 세 번째 실패한 이후에 이제 우주선 발사를 성공을 해서 이 오리온 우주선이 달의 궤도에 들어가서 달의 100km까지 근접해서 달의 사진을 찍어보내면서 일단 달의 궤도에 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2017년 나사가 전 세계 국가나 연구소, 기업 40개의 단체와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에 가기 위한 로켓, 이 로켓이 성공하고 그리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정거장에서 달 착륙선을 지구에 보내서 그리고 달에서 인간을 거주하는 게 아르테미스의 목적입니다. 2028년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달에 가는데
이 로켓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스페이스X입니다. 올해 4월입니다. 4개국 우주인을 태운 스페이스X가 7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9일자 기준 47번째 통산 200번째 로켓 발사 성공을 했는데 이미 이 데이터는 과거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 나온 게 70번째 발사 성공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이 강연 서드 에디션을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저는 요즘처럼 제 강연 자료는 코로나 전에는요, 그해 1월 1일자 에디션하고 그해 말 12월 30일자 에디션 중에 60%가 70%가 바뀌었거든요. 요즘엔 분기마다 에디션을 만들어도 뭐 6개월이면 완전히 100% 뒤집어 엎어집니다. 자, 그래 됐고, 올해 드디어 스페이스X가 이제 흑자로 돌아섭니다. 올해 매출 예측이 총 8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3빌리언 달러 나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투자한 결과가 이제 레비드가 이제 프로핏을 돌아서는 순간 벌써 저렇게 큰. 자, 이거 아시죠? 이 스페이스X 지금 개인 사업자예요. 이게 지금 법인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인 지분 100% 가지고 있고요. 이게 딱 IPO 하는 순간 일론 머스크는 어마어무시한 또 캐시를 마련해서 또 다음 넥스트에 대한 투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타쉽 말씀 드려보셨죠? 이 스타쉽을 발사하려면 아까 이 팰컨 9 로켓의 엔진 32개를 탑재를 했어요. 자, 높이가 120m에 무게 490만 킬로그램, 탑승객 100명, 탑재량 최대 150톤을 탑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형 슈퍼 점보 우주선인데 저걸 왜 만들겠어요? 인간 거주가 시작이 되면 이제 달이든 화성이든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를 로켓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타쉽이 지금 올해 4월 달에 세 번째 발사를 성공해서 상공 40km 정도 올라가서 폭파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폭파된 바로 그걸 보면서 박수를 브라보하고 외쳤습니다. 야, 드디어 40km까지 올라갔어. 드디어 40km까지 이 무거운 놈을 올리는데 성공했어라는 거야. FSD라는 항법장치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좀 길어지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블루 오리진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선 개발 업체로 올해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 착륙선을 지금 블루 오리진 홈페이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 착륙하고 나면 이제 인간 거주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게 그 40개 컨소시엄 중에 한 회사입니다. 우주인이 사는 거주지를 만드는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포스터라는 회사와 그 파트너들과의 거주지 상상도인데, 달에서 인간이, 우주에서 인간이 거주하는데 그 주거지는요, 여러분,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입니다. 이 집 외벽이, 여기 보시는 외벽이 방사선을 완전 차단해야 됩니다. 뭐, X, 감마, 기타 등등 우주에는 수많은 방사선이 있다는데 방사선을 완전하게 차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하 100도, 200도에서 또 영상 100도, 200도의 외부 온도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충격인데요. 우주에 수많은 파편들, 쓰레기들, 모래 부품들 그런 부분들이 와서 주거지에 부딪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방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터 파트너사가 이 외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달에서 토양학 공구를 분석을 해서 달의 토양과 가장 흡사한 토양을 가지고, 달은 또 더군다나 공기가 없잖아요. 그 대규모의 진공 챔버를 만들었어요. 달에서의 필요한 물자는 어떻게 만들어?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모의 달 토양을 사용해서 달의 환경에 맞는 진공 챔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위벽의 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 두께가 1m입니다. 이 벌집 같은 육각형 구조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세 가지를 이루는 지금 외벽 자재 공사를 연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샘플 나온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목표로 지금 모든 개발을 하고 있는데, Go to Mars in 2029년 요것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2035년이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2033년, 그리고 올해 초에 2029년에 화성에 첫 발을 내딛는 목표로 계속 스페이스X의 타깃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2050년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거주지를 건설하겠습니다 하고 2010년대 후반 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는 사람 있었지만 뭐 뻥이야 그런 말도 안 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올해 4월 드디어 스페이스X가 100만 명이 사는 화성 도시의 개념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 나사 데이터입니다. 화성에 간 우주선으로 지금 되게 고화질의 촬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착륙을 할 것인가, 어디에 물의 흔적이 발견될 것인가에 대한 고화질의 화성 맵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11만 개의 이미지 5초 7천억 화소로 만든 화성 지도를 나사가 일부분만 발표를 했어요. 올해 4월 얘기입니다. 이제 착륙할 곳에 이미 지명들, 이름들 만들고 있어요. 이걸 왜 만들까요? 바로 마이 테리터리라는 도장찍기 먼저 하려는 뒷면에 있는 그런 야욕도 있는 겁니다. 자, 화성 지도를 만들고 지금 갈 자리를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화성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 산소인데 올해 4월 나사 발표한 되게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챔버를 만들어서 원자를 활용해서 달 토양을 이용해서 산소 자원을 추출하는 작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화성과 똑같이 이 챔버를 좀 아주 되게 좀 더티하게 좀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챔버에서 토양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이 살려면 산소를 만들어야 되는 연구작업이 있고 연구작업에는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달 뒤 올해 6월 달에 나사가 소변과 땀을 식수로 바꾸는 기술 개발을 성공을 했어요. 자, 물과 산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꾸준히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주에서 인간의 거주를 목표로 지금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기 지구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이것들이 여러분 우주 쓰레기입니다. 사이즈가 1m 이상이 5,400개, 10cm 이상이 34,000개, 1cm 이상이 90만 개, 1mm 이상이 1억 3천만 개인데 1mm 이상인 요 입자가 시속 100km로 와서 여러분 우주선 부딪히면 우선 어떻게 돼요? 빵꾸가 난답니다. 지금 13,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뛰어졌다고 그러는데 현재 액팅하는 게 5,800개 정도래요. 6,000개, 7,000개가 지금 이제 고장나는 우주선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우주선인데 얘네들이 궤돌다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우주선 이성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파편 나오고 부딪히고 깨지고 파편 나오고 더구나 스타링크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성 쏘아올렸죠. 그랬더니 아마존도 쏘아올리죠. 중국도 쏘아올리죠. 자, 그랬더니 이제 스타트업이 아, 여러분 넷플릭스 승리호 영화 몇 년 전에 보셨죠? 승리호가 진짜 실화가 될지 전 그때 잘 생각 못했었는데 자, 유럽의 클리어 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이 지구 궤도에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잡았고 이게 그들의 우주선 로켓입니다. 이렇게 팔로 잡아서 지구에 내려요.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발사를 시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에스트로스케일이라는 회사는 여기 우주선인데 자석으로 그 우주선 파편을 해서 지구에 내려서 우주 쓰레기 청소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들은 인원 50명, 100명의 벤처기업입니다. 자, 올해 4월입니다. 나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구의 화성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의 해비텟, 그 주거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하고 언베일을 한 날짜였었어요. 그래서 그 침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할 때 폐활량 기타 등등 요거는 가장 중요한 식물 야채 재배입니다. 그래서 모의 해비텟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먼저 시작된 게 바로 MDR 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사막이 화성과 가장 흡사하게 생긴 지역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만들어진 마을스 소사이어티가 MDRS를 만들었어요. 마을스 데저럴 리서치 스테이션, 화성 사막 연구센터. 이 연구센터가 여기 거주지인데요.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 팀으로 2주, 3주 들어가는데 우주에서 생활 똑같이 외출할 때 이 헬멧과 산소통, 뭐 통신장치를 착용하고 나가서 실제 상황과 똑같이 연구를 하고 특히 화성의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지질학자, 천문학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화성에서의 모의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여기에 2018년에 기업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의 세계 최고의 가구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이케아 CEO와 경영진은 생각합니다. 미래 우주에 간다고 지금 아르테미스 시작해서 난리인데 거기서의 우리의 미래의 기회는 뭐가 있을까?
자, 이 주거지에 마케팅, 개발자, 기획팀 세 팀을 꾸려서 한 팀씩 가서 한 달씩 체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거주지는 되게 타임이에요. 그래서 밑에 층은 들어가면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방사성 그런 거 씻어내고 산소와 벗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그리고 이제 2층이 그들의 실 거주지인데 이들이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좁은 공간에서의 우주인들이 살았는데 필요한 가구는 어떤 가구고 동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뒤에 이들이 뉴욕, 런던, 도쿄, 서울 대도시에 있는 조그만 원룸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가구 브랜드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바로 로그논이라는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가구 시스템을 브랜드를 2021년 런치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테마 컬렉션에 우주에서의 테마 컬렉션을 럼티드라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었는데 우주 공간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상상하는 뭐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럼티드와 로그논이라는 브랜드를 발표를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주의 가구 회사 사장이 팀들을 보낸다? MDRS를 보내서 미래를 보게 한다? 라는 상상력? 추진력 하나만으로도 이케아 CEO 정말 저는 리스펙트하고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는 CEO와 경영진들이 바라보는 어떤 오늘 현재의 비즈니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를 지정하면서 이거의 다음의 넥스트는 무엇일까? 쇼텀 베이스에, 미드텀 베이스에, 롱텀 베이스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 비전은 정말 그래서 저는 이케아 사례를 꼭 말씀을 드려요. 이들은 이미 그럼 그 다음 걸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미 발표 안 하죠. 조용히 하고 있죠. 자, 2022년이에요. 작년 1월 달에 가트너가 2040년에 1트리언 달러가 예상됩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는 뭐냐면 2030년에 1트리언 달러 시장이 열릴 거다. 진짜 우주 정말 먼 미래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우주 먼 미래가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미래로 이제 기술과 개발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작년 8월 데이터입니다. 스타트 어스가 만들어낸 올해 스페이스텍을 개발하고 있는 전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숫자가 2162개 업체가 전 세계에서 5년, 10년, 20년 뒤에 우주를 보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드릴까요? 자, 2028년 성공해서 2030년에 이제 달에 체류를 시작해요. 제가 강연을 하고 이 강의실을 달에서 어떻게 만들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프로젝터, 이 책상, 의자, 여러분, 저 물 생수병, 달에서 쓰는 볼펜 있으시죠? 종이 있으시죠? 저 안경칩. 여러분, 저 쿠키 있는 저거 어떻게 만들 건가요? 지금 저희는 우주에 가는 로켓을 개발을 더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스페이스X의 경쟁력이 없어요. 자, 이미 늦었고요. 스페이스X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에 가면 거기서 발생될 인간이 거주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현재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전 기업인들이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얘기하면 그럽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여러분들 아이디어 만들어요. 미래를 보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작업이 실현을 하든 하든 떠나가지고 실은 하나하나 엑스큐션의 행보를 나가는 거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면서 이케아 사례를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2162 업체가 지금 피땀 흘리면서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제가 저희 젊은 멘티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페이스테크로 오늘 제 강연 첫 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